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6월 1일자 최신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요번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림세입니다. 이왜 내림세를 보이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5월달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이 5월달을 지나면서 재고가 쌓이고 이 재고를 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가를 하거나 단가를 조금씩 낮춰서 팔고 있습니다. 요 추세는 보통 6월달까지만 유지가 되고, 7월, 8월, 여름방학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조금 오름세가 있으니, 그래픽카드 살 생각이 있다면,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단화와 가격 기준 하급 제품,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제품, 3종, 최저가를 평균 잡아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뭐 중급 살려면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몰에서만 하는 특가 가격은 제외했어요. 특정몰 하나, 예를 들어 팀원 같은 거, 거기서만은 특가는 그 수량 한정적이죠. 시간만 좀 지나면 바로 팍 올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기에는 옳지 않은 자료라 생각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혹은 그래픽 가속 기능을 써야 되는 분들, AI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렌더링 이런 거할때 그런 분들도 쿠다 쪽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 거 제품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수 게임만 하신다면 라데온 제품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요번에 라데온 좀 추천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가는 어디서 찾나요? 좀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퀘이사존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핫딜 타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핫딜 타세요. 타세요 게시판 들어가시면요, 쭉 보시다시피 특가, 쿠폰 같은 거 적용할 수 있거나 카드 청구 할인 이런 거 붙은 거다 올라옵니다. 요거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다만 팀원이나 뭐 11번가 이런 거, 위메프 이런 건 괜찮은데 알리 들어갈 때는, 알리 제품은 해외 제품도 뜨기 때문에 국내 제품이 아닌 거는 AS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팀원이나 뭐 11번가, 위메프 이런 거 위주로 사시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알리에서도 국내 입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특가까지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표를 한번 보면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상위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4K의 고사양 게임하기에 적합한 제품은 4080부터입니다. 4080, 4080 슈퍼, 7900 XTX, 4090. 여기서 그나마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제품은 단종된 4080 빼고 7900XTX겠죠. 하지만 7900XTX와 4080 슈퍼 저렴한 제품의 가격이 4만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4080 슈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쓸만한 제품들은 대부분 다 가성비가 영 개판이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은 하지 않고, 이 중에서 굳이 고른다면 4080 슈퍼 쓰겠다라고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특히 4090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에는 좀 애매한 게 5090이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4070 후속기인 5070은 한참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9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게 올해 말입니다. 12월 아니면 11월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시점에 하이엔드,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사기에는 좀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4K 유저도 대부분 90보다는 80 슈퍼 쓰는 게 좋다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QHD에 적합한 제품들 볼게요. 이 정도가 QHD에 적합해요. 요 밑에 애들은 QHD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던데, 그나마 6800이나 7700까지는 오케이 하겠는데, 4060Ti부터는 QHD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여기 애들은 거의 200%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여기 애들은 140% 정도의 성능이 나오죠. 140%라면은 프레임이 솔직히 QHD 쓰기엔 너무 안 나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4070 슈퍼 정도 돼야, 그러니까 거의 200% 가까운, 이 정도쯤 돼야, QHD 상업으로 13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100프레임도 채 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요 밑에 애들은. 100프레임도 초 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QHD에서 원활하게 게이밍을 돌린다기보다 옵션 타입에서 돌린다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FHD 좀더 원활하니, 제가 등급을 나눠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HD에서 144 모니터에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7800XT입니다. 7800XT 같은 경우에는 QHD 기준으로 3600원 정도, 매우 그 저렴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프레임도 평균적으로 130 정도 뽑아줍니다. 이전에 하이엔드 제품이었던 308010기가하고 흡사한 성능을 보이고요. 저 제품이 AI 쪽 관련에는 좀 처지고, 그리고 옛날 게임이죠. 다이렉트 9 기반의 게임들, 그런 게임에서는 자기 성능에 비해서 성능이 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팀 게이밍 중에서 AAA급 게임들 있죠. 콘솔 기반으로 같이 나오는 애들, 그런 게임에서는 또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QHD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이 제품 윗급인 4070 슈퍼를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4070하고 4070 슈퍼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QHD에서 누가 더 가성비가 좋습니까? 4070 슈퍼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80만 정도 하지만 86만인 이 제품보다 성능도 확실하게 처지고, 그리고 가성비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가성비는 미묘하게 차이가 나지만 좀 더 윗급이 가성비가 좋다는 건 못 참죠. 슈퍼라는 네이밍 붙은 것 자체가 좀 더 멋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4070보다는 이게 돈 차이 얼마 안 납니다. 6, 7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4070 슈퍼 쓰시는 게 이런 입장에서 가성비도 좋고 엔비디아 제품의 QHD에 1435에서 쓰기에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쯤 되면 프로브로도 13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상업으로는 144프레임 이상 나오기 때문에 QHD 1435에서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7900GRE 저번 시간에 제가 추천을 안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살고문에 추천해도 될 것 같아요. 2만원 가량 떨어져서 2만원 조금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만원 채 안 떨어졌는 4070 슈퍼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적으로는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고 치웠는데 10% 이상 차이 나죠. 제가 10%도 차이 안 날 때는 웬만하면 엔비디아 가거든요. 근데 1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AMD도 한 번쯤 봐주면 합니다. 특히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AMD를 많이 기피하셨을 텐데요. 요새는 이제 7000 시리즈나 6000 시리즈는 둘 다 드라이버가 최신 버전으로만 깔린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가 기능 쓰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 설정 안 하고 최신 드라이버만 딱 깔고 쓰시면 요새는 이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7900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스팀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제품이라 QHD에서 즐기실 때는 한번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 제품들은 단종이거나 가성비가 없는 제품들이라서 제가 따로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4070Ti 슈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성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QHD 기준으로 5,000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참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얘랑 4080 슈퍼랑 가성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나서 참 애매한 포지션이고, 아예 간다면 4080 슈퍼로 높여가지 4070Ti 슈퍼는 현 시점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평균 가격이 다들 떨어져 있어서 못 살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못 살 제품은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엔드로 넘어가고 이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상위부터 퍼포먼스 라인업, 여기에서 QHD 입문용으로 쓸만한 제품 6800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800은 7800XT나 4070보다는 확연하게 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QHD에서는 그만큼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4070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6800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4070이 여러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은 맞는데 가격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프레임 차이가 4070은 좀 가까워요. 4070 슈퍼는 이제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접 라인업이 아닌데 4070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딱 한 종밖에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요거 단종되면 못 사요. 어쨌든 6800이 QHD 입문용으로는 쓸만하다 생각해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3070Ti 짜투리 칩셋 남은 걸로 재판매하고 있는데 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가격이 6800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십몇만 원 더 비싸죠. 살 이유가 없습니다. 3070도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4060Ti 16기가는 AI 작업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영상 편집할 때 조금 비디오 메모리 많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종 고르는데, 그런 용도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 게이밍 용도는 마찬가지로 6800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처집니다. 뭐가 처지나요? 가성비가요.
절대 성능도 좀 처지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6750 XT가 그나마 6800하고 가성비가 비등비등합니다만, 비등비등하면은 좀 더 상급성이 좋겠죠. 그래서 얘도 라인업이 조금 애매합니다. 4060Ti나 4060하고 생각보다 성능 격차가 크진 않거든요. 4060하고는 그래도 좀 난다 쳐도, FHD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제 QHD는 좀 난다 쳐요. 4060Ti하고는 너무 근접해 있죠. 물론 4060Ti보다는 가성비가 좋다고 하겠지만, 애매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어지간하면 엔비디아 선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또 가장 가성비 좋으니까 추천 목록에 집어넣겠지만, 추천은 제 입으로는 확실하게 하지 않겠다 정도 생각하면, 애매한 추천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직접적인 추천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QHD 입문이다, 아니면 FHD에서 거의 끝판왕 수준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6800을 가시고요. 그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FHD 상업으로 대부분 게임 한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7600이나 4060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00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다만 다용도로 쓰기엔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구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옛날 게임 롤이라든지 이제 좀 오래된 게임들 있잖아요. 아직도 하신 분도 좀 있던데,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거 좀 옛날 게임들, 그런 게임들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4060을 가시고요. 그리고 AMD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하신 분들도 뭐 4060 가는 게 편할 거고요. 어차피 뭐 6만 정도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나는 스팀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그 AAA급 게임 위주로 한다, 그런 분들은 7600 갈만한 것 같아요. 이제는 드라이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하게 좀 나은 성능을 원한다? 그럼 6800까지 팍 올라가는 게 요 퍼포먼스 메인스트림 라인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 라인업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가성비가 근접 라인업에 비해서 안 좋거나 확연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은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일단 가성비 제일 좋은 놈이 누구냐면은 6600입니다 근데 6600이 위에 7600보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리고 FH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레임이 30% 이상 차이 납니다. 30%면 무조건 체감됩니다. 보통 한 단계 위를 15% 정도 잡는데, 두 단계 위 등급의 그래픽카드가 7600이란 거예요. 근데 추가 비용은 얼마예요? 얼마 안 됩니다. 뭐 7만원 더 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PC가 6600을 집어넣더라도 보통 70만원, 8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맞죠? 거기서 6만원, 7만원 비싼 값어치를 가질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0%가 채 되지 않잖아요. 돈은 10% 채 되지 않는데 프레임은 30% 올라가요. 당연히 7600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면 4060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성비가 7600이 더 좋으니까 7600 가라고 꼬시고 있잖아요. 막 꼬시고 있는데, 이놈이 여기 라인업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놈이야. 가성비가. 그럼 여기 거 살만한 게 있나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6600 같은 경우에는 뭐 AFM 키면은 프레임 좀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AFMF가 모든 게임에서 잘 적용되진 않거든요. 시점 변화가 심한 게임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평면적으로 시점이 자주 안 바뀌는 그런 게임들은 상관없어요. 전략 게임 같은 거. 근데 여러분이 레이싱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총소년 게임들 있죠, FPS류 이런 거 하시면 시점 자주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풀려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프레임 드랍이 심해지기 때문에 AFM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 성능이 아니니까, 일단 치팅은 썬 거니까 빼고 생각을 합시다. 빼고 썼을 때 100프레임이 채 안 나오는 게임들이 꽤 많아요. 프로보라 하면. 그럼 100프레임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60Hz 모니터 쓴다고 60프레임만 넘으면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60에 근접에 나와야지 여러분 끊기지 않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60 정도가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80, 90프레임쯤 나와야 돼요, 평균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 6600이 아싸스하게 이제 한 풀업으로 80프레임, 상업으로 90프레임쯤 나오는 제품입니다. 게임에 따라서는 그 아싸스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저사양 게임을 한다면 6600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긴 맞는데, 여러분 고사양 게임까지
언제나 중저산 게임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시간 지나면은 고산 게임 나온다. 그거 재밌다고? 나도 좀 즐기고 싶어. GTA 6 나왔다고? 나도 그거 좀 즐기고 싶은데 할 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성비도 오히려 더 좋은 7600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600을 7600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그 근접 라인업, 더 떨어지는 라인업들이 추천을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에서 굳이 쓴 다음에 6600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여기는 좀 심각합니다. 6600 가성비가 2500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7600 가성비가 2400원이요. 근데 얘네들이 막 3000원 가성비예요. 2등, 3등이. 야, 이거를 돈 주고, 생각보다 1660Ti나 1660 슈퍼를 사신 분도 많더라고. 25만원, 26만원 주고. 그럴 바엔 6600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진짜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상업으로 게임했을 때, 7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요런 제품들보다는,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10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총 견적에서 10만원 차이 안 나요. 7만원 차입니다. 7만원. 70만원 견적, 77만원 견적. 뭐, 체감 차이가 심한가요? 아니죠. 얘네들, FHD 프레임 82, 77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는 130 나와요. 거의 성능이 80% 가까이 띕니다. 80%. 단독 7만원에 80% 성능 띄어요.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당장 저사양 게임밖에 안 한다고 이걸 선택한다고요? 좀 어리석은 행위라 생각해요. 언젠가, 좀 고사양인데 너무 재밌는 게임 나온다. 내 컴퓨터 샀는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그래픽카드 바꾸실까요? 힘들죠. 여기 라인업은 솔직히 진짜 게이밍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야 쓸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60보다 조금 쓸만하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재밌다는 게임들이 전체적 성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당장 여러분 책에 나온 명저라든지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1660으로 하면은 프레임이 좀 솔직히 방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명조 38렙이거든요. 38렙 명조 하신 분들 몇 렙인지 알까요? 근데 1660으로 즐기기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걔가 권장이 3060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중 모니터 쓰시고 간단히 뭐 영상 보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RX 580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12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당연히 모니터 3개 정도까지 그냥 지원되고 4K 지원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화 보고 이런데 고화질도 잘 뽑아줍니다. 간단한 게임도 가능하긴 한데 롤 이런 거는 이제 프로브로 충분히 게임이 가능하죠. 1060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3년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라인업은 다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RX 580, 사실상 RX 570이나 성능이 똑같은 이 제품은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2100원이죠. 위 애들보다 좋긴 좋아요. 요 한 제품만 딱 살만해요. 나머지는 싹 다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우엔드 라인업. 딱 한마디로 줄여드릴게요. 호구 왔는가? 이거 샀다고? 내장 그래픽보다 못한 놈들이 태반이고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좋은데? 심지어 내장 그래픽보다 좀 좋은 애들은 거의 20만원 또 나와. 여기 12만원짜리 있는데 이거 산다고? 약간 더 저전력이란 거 빼고는 의미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 저전력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 라이트한 용도로 쓰면 RX 570도 전력 소비량이 적어지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서는 얘도 얼마 안 먹거든요. 굳이 얘네들을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이거 사시면 뭐 호구 인증이죠. 여기 있는 라이너. 물론 내가 사는 완부채 기본 포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샀다 이런 거는 나도 넘어가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선택해서 사셨다면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편은 여러분 제 카페에 들어가면은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고요. 상업적으로 쓰셔도 태클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출처를 남겨주십시오. 표 힘들게 만드는데 내만 딱 쓰고 그 마무리 짓기 아깝잖아요.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 군데 퍼서 쓰십시오. 아무 말 안 합니다.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뭐 개인 업체든 안 따질게요. 표 갖다 쓰셔도 그 자기 유튜브 수익 내면서 이 표 갖다 쓰셔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진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갖다 쓰십시오. 출처만 얘기하십시오. 시성적 거라고. 하여튼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빠이빠이.